1313 챌린지 지금 누적 수익률 25% 잘 지금 수익률 유지 중입니다. 한 종목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일단 뭐이 저희가 편입한 종목들 안에서는 3일 제약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리면서요. 추세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데 어떤 점이 좀 특장점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오늘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견고하게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시장과 반대 편이죠.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인데 반면에 5일선에 아주 견고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요번에 이 기관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펀드 쪽의 물량들이 요번엔 SK바이오판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려고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룰로 인해 가지고 일단 오늘 익절 처리하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웅제약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좀 먼저 시그널 좀 드렸 습니다. 오늘 좀 눌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의 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 주까지 끌고 가는데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끊어내자 그랬는데 자, 이거는 지금 패스하고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견고하게 살아있죠. 자, 차트랑 보도록 하면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은 약세 출발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개파락 출발 이후에 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가 없는 거죠. 도지가 나온다는 것은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위아래 아무리 흔들어도 지금 현재 시초가를 지킨다는 것은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위아래 흔들 때마다 자, 위아래 흔들 때마다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약간의 물량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끌고 가도 되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는 조금 이제 바디가 나오는데 이 또한 1%짜리 바디인데 뭐가 좀 걱정이 됩니까? 자, 도치가 아닌 1%짜리 바디는 괜찮다. 다시 말해서 5일선에 지금 살아있고 충분히 누군가가 지금 패턴에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 편입한 3일 제약만이 오늘 자, 개파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마이너스를 좀 내고 있는데 이 또한 개파락의 음봉이지만 단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다. 다시 말해서 양음양. 자, 오늘 조금 더 시장이 부드럽게 이 시장이 전개됐다면 오늘 갭상승의 도치가 나오게 되면 양음양을 좀 기대했는데 오늘 횡보하는 양음양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5일선에서 지지캔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유를 어떻게 해야 돼? 보유를 할지 아니면 내일 던질지 제 방송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엔진입니다. 자, 모두 다 바이오인데 엔진. 자, 이제 중공업 하나, 이제 조선주 하나 넣었습니다. 하나 엔진은 무엇보다도 오늘 개파락 출발의 양봉입니다. 자, 어찌 보면 아주 견고하죠. 5일선을 아주 동안 요번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하는 종목이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5일선에 견고하게 좀 타고 갈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을 숨기면서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지금 현재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이라고 말수 있는 16,000원 선을 지금 약간의 이 지금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7,000원을 요번에 넘겨서 자, 이 4분기를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엔진은 저 수익 관점과 좀 길게 보는 분들에게는 어울리고요.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꾸준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가지 종목에 대한 저희 대응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 대화제약인데요. 3차 목표가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이 50%를 터치를 했습니다.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자, 목표가 터치했고요. 3차, 4차 목표가까지 제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4차 목표가 자, 25,000원까지 올려놓고 좀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대화제약을 이 편입시켰을 때 최고 하단 자리에서죠. 요 자리였습니다. 자, 전고점을 넘었을 때 상한가 다음에 음봉 3개 다음에 양봉이
나왔는데 돌파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꼭 캡처라든지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 상한가가 나오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가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의도의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하나 상한가 만들기 위해서 5,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갭상승의 음봉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고점에 매물을 먹었다는 것은 한번은 제대로 한번 붙여보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이후에 양음양이 나오고 거래량을 계속 실어주면서 상한가가 나온다는 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 단일가 끝나고 나서의 자, 어제 오늘 자, 개파락이 양봉을 냈는데 지금 현재 25% 올라갑니다.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현재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마음속으로는 한 3만 5천 원까지 지금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저 4차 목표가 2만 5천 원 먼저 제안해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재료가 큰 재료가 터질 때 어떤 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한 2, 3개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재료가 터지는 재료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초, 두 번째 지분 변동. 두 번째 지분 변동, 세 번째 이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대화제약은 최초, 세계 최초의 재료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대화제약이 세계 최초의 자, 이 경구용 위암 치료, 자, 위암 계량 신약의 리포락셀을 오픈했을 때 이만큼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그때 당연 만약에 상반기에는 반도체 쪽에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났겠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반 반도체, 네오셈, 엑시콘처럼 이 시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파생돼 있는 관련 업종과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아주 강한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비만 치료제도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위고비가 돌아서 움직였다면 이 정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모든 수급들이 반도체에 쏠려 있고 반도체에서 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제약 바이오가 시장에 어째 보면 인버스 역할을 하면서 약세 흐름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들은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쏠리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키워드가 제일 맞아 들어가는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위암 치료제, 현재 대화 제약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위암의 세계 최초 경구, 자 경구용 위암 치료제를 통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게 상반기에 제주 반도체가 있다면 현재 대화 제약, 뭐 이 페트론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주도주와 주도 업종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매매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현재 트렌드에 맞는 주도 업종의 주도주 관련 종목들로 집중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했던 이런 이론들을 더 듣고 싶으시구나 아니면 제가 메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 올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업종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럼 현재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지금 현재 구간에서 26%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장기 포트 안에 편입해 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저희 장기 포트 누적 수익률이 14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률 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네요. 이번 주 이제 단기 포트 안에도 네 가지의 종목 네 가지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또 이번 주에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통해 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종목 대해서 오히려 더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는 것은 시간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미증시는 기술적 반동을 통해 가지고 양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출발부터 시작해서 양봉으로 마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째 보면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내는 쪽이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전략적으로 저는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업종으로 오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종목 먼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플렉스와 그리고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플렉스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자, 자리를 보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뭐냐? 자, 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개파락이 양봉에 5일선 올려놨다가 자, 어제 음봉에 오늘 다시 한번 개파락이 양봉입니다. 하방 경직뿐만 아니라 하방으로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면 그들 기관과 외국인은 수급을 통해 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 오늘 우리 전략은 내일은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되 첫 번째로 이 반도체에 영향이 있는 IT 쪽 유플렉스입니다. 자, 메타의 스마트 안경 공개로 FPCB의 공급 사실을 부각됨으로써 유플렉스에는 실적도 이제 가미가 되어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의 XR 시장에 자, 입지를 확대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XR 관련 매출을 사상 첫 자, 300억 자, 돌파 전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자리는 변곡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5,700원. 자, 오늘 포토에 첫 번째 포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오늘 효성중공업은 왜 그럼 반도체인데 반도체 아니면 반도체라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반도체 여러 뭐 있는데 왜 리노공업도 있는데 왜 효성중공업이냐? 반도체 하면 AI 하면 전력 그리고 AI 반도체 AI 시대의 이 밸류체인에서 전력 관련돼 있는 이 변압기 쪽이 최우선 상단에 좀 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종보다도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 있는 이 효성 중공업 변압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호황의 장기 슈퍼사이클의 수혜 전망을 좀 받고 있고요. 글로벌 전력기기 수주 확대를 통해 가지고 올해 수주만 지금 현재 6조 6천억입니다. 자, 올해 변압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자리를 보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뭔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LS일렉트리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리도 개파락의 음봉을 맞고 있는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오늘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개파락의 양봉에 오늘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견고한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음봉을 잡아먹는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기 때문에 자, 내일 만약에 반도체 쪽의 흐름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전력기기 쪽 변압기 쪽도 한 차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두 번째로 효성중공업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4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자, 매수 의견뿐만 아니라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기기 쪽 또 내일 저희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뉴플렉스와 효성중공업 새롭게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파트너님의 이제 공개 방송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진행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또 1시 방송까지 매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니 시장에 대한 이 뷰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렸는데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메모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권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 어떤 저 사람을 총괄하는지 보시면 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 2시 20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20분부터 오늘 종가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이번 주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특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오늘 모두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입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2시 20분에 진행될 공개 방송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